그래서 좀 이제 약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거냐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면은 8월 30일 날 이동환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입수한 것은 형성삼 변호사가 재검표 현장에서 유튜브 채널인 BJ톨에 큰일 났습니다 하고 전달한 시점이 대개 저녁 9시 무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그 다음날 9월 1일 날 오전 1시에 한교환 그런 후보가 이 정말 추악한 범죄 집단이다. 당신들은 공직자가 아니다. 그런 격앙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떻게 계획을 잡지 않고 엄격히래 그렇게 그냥 냈나라는 그런 생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측이긴 합니다만 민경욱 대표께서는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속 저는 뭉갤 줄 알았거든요. 배춘입 사전투표지는 절대로 공개 안 하고 그냥 감정까지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8월 30일이 맞을 겁니다. 8월 예. 30일이요. 네,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BJ 토를 말씀하시지만 현성삼 변호사가 우리한테 올린 글 오후 이게 9시 무렵. 먼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저 찾는 동안 제가 말씀을 좀 시청자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번은 대법원의 누군가가 주동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감정을 하게 되면 바로 위조된 사전투표지이고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 가지고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위조한 다음에 그것을 앱선 프린트로 출력을 한 겁니다. 좀 넓은 종이에다가 한 다음에 그걸 바짝 잘랐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 엣지라고 전문 용어로 표현하더군요. 좌우 여백을 고려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해서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법관이 위조범이 된 겁니다. 여러분. 대법관이 사기꾼이 된 거예요. 한국 헌정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을 겁니다. 보통 하급심의 법원장이 아니고 재판장이 아니고 대법관이 위조를 한 겁니다. 감정 목적물 제호혹. 인천 연수원에서 채증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대법관과 대법관 수하에 있는 홍동영 사무관이, 법원 사무관이 가져와서 원고 측의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네, 여기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예. 권오용 변호사께서 확인을 하셨군요. 권오용 변호사께서 확인한 시간이 7시 20분으로 나옵니다. 7시 20분에 오후 7시 20분. 예, 저녁 7시 20분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도 발표를 했었죠. 그 앞에서 지난 연수울 검표 법원 사진 모두 삭제했고 열람 등사를 불허했다고 합니다. 배춧잎도 법원 사무관 확인. 사진사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만 계시 보시죠. 거기서 분명히 이게 8월 30일 오후 7시 몇 분입니까? 7시 20분입니다. 20분에 권오용 변호사가 배춧잎 사전투표지도 등사 및 열람을 불허한다. 그 내용도 거기 그렇죠. 들어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은 삭제했고 열람 등사를 불허하겠다. 배춧잎도. 누구한테 확인했느냐? 법원 사무관, 또 사진사.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유가 뭐냐?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조서만 남긴다고 조서 작성을 위해서 사진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풀리네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데, 예. 일단, 하하. 사진은 다 삭제했다는 거죠. 사진사와 사무관에게 얘기를 했고, 다음에 배춧잎도 열람 등사를 안 허락하지 하겠다.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하. 하하. 그때 우리들이 난리를 쳤죠. 오케이. 아니, 등사 열람을 왜안 시키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냐? 사진도 왜안 찍냐? 아니, 저다 지워버렸냐?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할때
안 찍어도 됩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던 자들이 이걸 다 지워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예, 대표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렸습니다. 예. 원래 이 양반들이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하니까 공개를 하지 않고 바로 감정 절차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감정 절차에서 감정사를 동원해가지고 예. 자 평양 100g 모조지 쓴 거 맞지? 잉크젯 프린터 앱손으로 프린트한 거 맞지? 문제 없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려고 했죠. 그런데 변호사들이 굉장히 확 떠들고 그 다음에 제 판단에는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황교안 후보의 글 가운데서 너거는 하이에나 떼다. 너거는 사악한 범죄 집단이다. 너거는 공직자가 아니다. 어떻게 국민을 개돼지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황교안 씨가.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 이런 일을 어떻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오전 저 밤 바로 1시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황교안 씨가 이런 종류의 시중에 있는 사람들을 쓰기 힘든 용어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은 법조 인생을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게 본 겁니다. 내 생각엔 그래서 갑자기 그냥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 지금 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대법관은 몰랐을 수 있죠. 왜냐? 아, 지금 같이 그 사전에 이제 전에 아, 말을 그 대법관이 한 게 아니니까요. 아니 왜 사진을 안 보여줘요? 못 봐, 당신들. 열람등사 신청 안 받아들일 거야. 사진도 다 지웠어. 그랬을 때는 바꿔놓은 것. 우리가 벌써 다 이거 감정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린 다 바꿔놨어. 그리고 안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황교안 총리고 우리고 뭐 난리를 치면서 너희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조재현 너 네가 판사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조재현은 깜짝 놀라서 야 보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이 저기도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도 있는데 뜻하지 않게 나와서 우리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요. 하. 다음 날 아침에 어떻게 나오냐면 민 의원님 그 말씀이 시간 이야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고 저도 한 번 더 사건을 더 확인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말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톡방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하고 또 민 의원님하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면은 대단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이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을 예. 나왔습니다. 예. 31일 오후 1시 36분 1시 46분이에요. 예. 오후. 아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지난 밤에 예. 11시까지 그 저 개표를 하고 재검표를 하고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예. 그 전만 해도 우리는 난리를 하면서 이 그 저 난리를 하면서 성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봉인이 달라졌다. 이게 뭐냐 막 난리를 치고 응? 31일 날. 그렇죠. 이번 검증일에는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다. 뭐 어 우리 저 봉인 그 박용철 예. 맞나요? 예, 그 저기 박용찬 후보. 박용찬이 예. 이 저 문고리에 예, 훼손된 거. 손잡이에 이렇게 해서 예. 봉인을 찍어 놓은 거 그것이 달랐다. 네, 그리고 예. 봉인 사진은 어디 있냐? 이제 믿을 수 없다. 이러는 순간에 갑자기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원 수 34건 관련이라며 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120여 장 열람 복사 허가가 났으니 내일 복사해 가라고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자, 가만 계시 보시죠. 8월 30일 날 오후 7시 무렵에 못 하겠다. 사진 삭제됐다. 그다음에 2021년도 8월 31일 날 오후 1시
46분. 46분에 전화가 온 인지한 겁니다. 거죠. 예. 인지한 거죠. 그 전에 예, 왔겠죠. 예. 뭐라고 왔냐면 대법원 수 30 제사건입니다. 예. 수 34건 관련이라며 제사무실로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예. 120여 장 열람 복사 허가가 났으니 내일 복사해 가라고 직원에게 말했답니다. 그 속에 배춘입 투표가 들어간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아. 난리를 치니까 아니 그거 아야 야 그 뭐 저거 뭐야 사진 아무래도 등사 열람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등사 열람 시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바꿔 놨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열람 복사를 안 해 하지 못하게 했겠죠. 대법관이 그 허가를 내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게 같은 편이라면 같은 편이어서 이걸 벌써 인쇄가 된 걸 프린트로 해서 만들어 놨다는 걸 알았다면 자 그거 지금 보여주면 안 되냐?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난리를 치니까 아, 복사해 복사 등사하고 열람시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민 의원님은 상당히 마음이 그래도 고우십니다. 저보다. 제가 다른 가설을 한번 해볼게요. 홍동영 법무 사무관이 그거를 제공했단 말이죠. 이 홍동영 사무관은 모든 재검표 현장에 다 참여한 사람이고 그 양반이 녹취를 해가지고 6월 28일 인천연수원에 대법원 검정조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검정조서는 전편이 수준 이해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은 모두 다 제거했고 축소 왜곡한 장본인이거든요. 나이 50대고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판단은 주사부터 출발해가 경력을 관리해가 하니까 그 정도 갔으니까 법원 사무에서는 대법관보다 더 빠삭하게 전부를 알 겁니다. 그 사람 바로 직속 상관이 조재현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검정조서를 보면 홍동영 직인이 있고 다른 대법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명법관, 대법관 조재현이 바로 밑에 검지관 직인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홍동영이란 사무관이 동기를 한번 보자 말이죠. 그 사람들은 연금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절대 위로부터 지시가 없이는 네 죽을래? 이렇게 탈원전 경제성처럼 그렇게 지시가 없이는 절대 행할 수 있는 동기가 없다는 거죠. 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면 밝혀지겠지만 조재현의 지시나 명령 하가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은 그리고 제가 접한 공무원들은 내규와 규정과 법률이란 것을 지나치게 따질 정도로 보신을 하는 거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동영 씨가 단독 범죄로서 그것을 뭐 위조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 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대법관이 관여되었을 범죄 행각으로 저는 굉장히 그걸 그렇게 보는 거죠. 범죄 심리로 보면은 그게 동기라는 측면에서 혼자 단독 범죄는 죽었다 깨도 안 한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예. 단독 범죄를 해서 모든 죄를 뒤집었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없고. 그렇죠. 이게 하려면 예.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 그 편의를 봐줬을 수 있죠. 편의를 봐주면서 자기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자 어떻게 해서 봉인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를 이제 바꿔놓았는데 그거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위에서 온 명령은 야 이제 열람 등사 못해 당연히 못하겠죠 바꿔놨으니까 열람 봉사 못해 이러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 다른 영등포 을의 개표 작업 재검표 작업을 하는데 권오용 변호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게 저의 귀에 들어왔고 뭐 유튜버 저 BJ 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부터 막 떠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5번도 못 보는 거냐? 배춘입도 못 본다 그런다?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 그날 밤부터 밤새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얘기가 나간 겁니다. 그거를 들은 대법관은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와 관계없이 이거는 보여줘야 되겠네. 안 그럼 내가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에 자 가져가세요. 120장 와서 사진 찍어 가세요. 이러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바뀌었다면 바뀐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 짓고는 못 사는 거고 이럴 때에 이 종교적인 말씀이 돼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들이 아무리 바꾸고 뭐 모면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툭 나오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진실은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 양반들 큰일 났습니다. 사실 뭐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렇게 밝게 뭐 세상을 보는 편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또 때로는 방송을 하면서도 그 사람 입장에 자꾸 생각해 보거든요. 나이 든 사람들, 조재현 씨 입장들, 전대엽 씨 입장들, 그다음 홍동영 법원 사무관 입장들 이게 큰일 났어요. 그 큰일을 한 것이 위조를 한 겁니다. 위조를. 그리고 들킨 거죠. 들켜버린 거죠. 예, 안 들켰어요. 근데 그게 위조가 그냥 적당히 된 게 아니고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조슈아하고 그다음에 인쇄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날 9월 1일 날 바로 방송을 편성해서 내보냈는데 그 밑에 어떻게 위조를 했는 방법까지도 전국 방방곡곡에 인쇄업 하신 분들이 다 제보를 하니까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겠냐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건 대법원 발 배춧잎 사전투표지의 위조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와 별도로 소위 사법정의를 외곽에 세워준다는 차원에서 국토부 내 고소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검찰의 수사 의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사진을 찍었다가 삭제했다고 했잖아요. 사진 찍었다가 삭제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그런 거 포렌식 잘하는 사람들이 그 대법원에 있고 대검찰청에 있습니다. 포렌식 해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그 종이라고 지문이 안 남습니까? 지문은 왜 안 남아요? 다음에 거기 바깥에 하얀 클리어 파일에는 지문이 안 남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잘못된 범죄를 감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봉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책임을 대법원이 지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상에 이 부정선거의 증거는 드러나고 있습니다.